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와볼 건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무의식이에요. 내가 골프 이 클럽을 들었다가 쳐야 되는데 무슨 무의식이 필요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무의식의 힘을 믿어주셔야 합니다. 우선 클럽 헤드를 들어 올릴 때 손으로 잡고 있는 클럽을 힘으로 잡고 들려고 하다 보면 클럽이 위로 상승할 때 우리의 몸도 같이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 무의식을 적용을 하면 내가 몸을 움직이면 클럽이 스르르 들릴 수 있는 그런 스윙을 할수 있습니다. 어드레스 자세를 할 때도 무릎은 안정성이죠. 안정성을 위해서 펴진 무릎을 살짝 힘을 이렇게 딱 빼줄게요. 힘을 빼놓은 상태에서 왼쪽 무릎만 탁 이렇게 힘을 빼볼까요? 왼쪽 무릎만 이렇게 힘을 탁 빼주면 왼쪽 무릎이 조금 앞으로 오면서 오른쪽 골반은 살짝 열려줍니다. 이 동작과 함께 백스윙을 해주면요. 체가 위쪽으로 편안하게 올라가는 동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드레스 자세에서 무릎의 힘을 살짝 빼주고요. 왼쪽 무릎의 힘만 짝다리 짚는다는 느낌으로 빼주면 오른쪽 골반이 열리면서 백스윙으로 가는 길을 충분히 더 넓게 활용할 수 있고, 우리의 회전도 조금 더 많이, 충분히 가동성을 낼수 있을 만큼 어드레스 때의 동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굳이 힘으로, 손으로 자세를 많이 생각하면서, 아, 여기서 손목, 여기서 팔꿈치? 라는 생각보다 내 몸이 할수 있는 범위들을 인식하면서 내가 할수 있는 가동 범위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어드레스 때의 하체를 왼쪽을 살짝 힘을 탁 빼주면 오른쪽으로 시동이 걸리면서 편안한 백스윙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만들 수 있죠? 제가 한번 쳐볼게요. 굿샷. 그럼 그 타이밍이 체가 시작을 하면서 탁 힘을 빼면 되는 건가요? 네.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어드레스 때 무릎을 굽혀놨다가 왼무릎에 힘을 빼면 골반이 열리잖아요. 이때 테이크백을 왼손바닥을 밀면서 시작해 주시면 올라가는 타이밍이 잘 맞아요. 시동을 같이 걸어주면 좋은데 처음에는 이게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무릎 눌러주고 왼쪽 무릎 힘 빼준 이 상태, 골반의 상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백스윙으로 올라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적용이 되시고 아, 이제 좀 적응이 됐다 하시면요. 아까 제가 처음에 같이 시동을 건다. 테이크백과 왼쪽 무릎을 같이 이렇게 힘을 탁 뺀다는 느낌과 눌러주는 느낌을 같이 가져주시면요. 스윙을 했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스윙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아예 어드레스 자세를 그렇게 해놓으면요? 이거는 연습 방법으로 굉장히 좋아요. 네. 어드레스 때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해놓으면 어깨가 훨씬 더잘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왼쪽 무릎과 골반을 너무 고정하고 손으로 들어 올리려고 하면 어깨 회전이 사실 어려워요. 여기서 더 어깨를 회전하고 싶으면 무릎이 이렇게 밀리면서 스웨이 동작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회전을 조금 더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만들어 놓고, 공간을 만들어 놓고 확보하고 백스윙을 해주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백스윙을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이 동작에서 나오는 무의식 백스윙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백스윙을 올라갔으면 다운스윙을 잘 내려와야겠죠. 다운스윙으로 내려올 때도 위에 있는 클럽을 내가 공으로 가지고 오면서 공을 컨택하는 것이 아니라 잘 올라간 백스윙을 또잘 내려오기 위해서는 다운스윙 내려갈 때도 무의식적으로 무언가가 진행해 줘야 다운스윙을 잘 내려올 수 있겠죠. 다운스윙을 내리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올라갔던 백스윙을 내가 손으로 이 클럽 헤드를 이렇게 끌고 손목과 손으로 끌고 내려오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운스윙 내려갈 때 상체를 뒤로 주면서 클럽 헤드를 아래로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손을 아래로 누르면서 손을
눌러서 다운스윙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손으로 끌고 내려오는 다운스윙은요. 점점 심해지게 되면 손이 앞서 나가고 클럽 헤드가 이렇게 열리는 현상이 생겨요. 손목을 계속 끌고 내려온다라는 느낌으로 하면 손목이 풀리는 시간이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끌고 오시는 분들은 억지로 돌립니다. 왜냐하면 이걸 끌고 내려오면 돌리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점점 우측으로 가니까 오른손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른쪽도 가고 왼쪽도 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운스윙은 끌고 오다가 자꾸 열리고 손이 앞으로 나가게 되니 조금 뒤에서 쳐봐야겠다 라는 생각에 상체를 다운스윙 때 뒤쪽으로 이렇게 눕는 듯한 동작을 하면서 공을 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하면 클럽이 아래로 떨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클럽 페이스는 계속 열리게 되면서 리버스 피봇도 나오고요. 이렇게 제껴지면서 하체도 많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다운스윙을 내리는 방법은요. 올라갔던 백스윙을 다운스윙 내려갈 때 손으로 내려주는 거예요. 손목으로 끌고 내려오는 느낌이 아닌 올라갔던 백스윙을 그냥 손으로 툭 떨어뜨려주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백스윙 할 때 오른쪽으로 갔던 체중을 그대로 두고 떨어뜨리면 체가 여기 떨어지겠죠? 근데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체중을 왼쪽으로 살짝 내려주고 체를 떨어뜨려주면 어드레스 때 있었던 클럽 헤드의 모양으로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임팩트 타이밍을 조금 잘 맞추고 싶어, 조금 더 컨택에 집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무의식적으로 백스윙 탑에서 그냥 손을 퉁퉁 이렇게 내린다라는 느낌만 가지셔도요. 충분히 좋은 컨택을 할 수가 있어요.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 끌고 내려오고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탑에 올라갔으면 그냥 팔을 아래로 퉁 떨어뜨린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시면요. 임팩트 타이밍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올라가서 체중 왼쪽 팔 퉁 그냥 힘만 빼주시면 돼요. 제가 이걸 유틸리티로 한번 해볼게요. 네, 유틸리티도 같은 식으로 하면 되겠죠? 유틸리티는 우드예요? 아이언이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면 유틸리티는 아이언일까요? 우드일까요? 아이언. 프로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유틸리티는 유틸리티다. 맞아요. 유틸리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언과 우드 사이에 있는 클럽이 바로 유틸리티예요. 그래서 찍어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쓰러치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딱 그 중간의 사이로 클럽이 들어오면 가장 좋은 샷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 무의식 다운스윙은 유틸리티에 최적화되어 있는 다운스윙이에요. 끌고 오는 건 아무래도 레깅의 양이 많아지니까 내리치면서 아이언의 임팩트에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다운스윙 내려갈 때 조금 뒤에서 몸을 조금 눕는다는 느낌으로 뒤에서 치면 아래에서 위로 올려치는 드라이버나 우드스윙에 좋겠죠? 근데 이제 세 번째 백스윙 탑에서 손을 아래로 누른다. 아래로 누른다라는 느낌은 딱 유틸리티를 치기에 굉장히 적합한 스윙이에요. 제가 한번 느낌으로 보여드릴게요. 공의 위치는 아이언, 7번 아이언과 5번 우드, 3번 우드의 딱 중앙인 조금 왼쪽, 중앙에서 조금 왼쪽에 두시고요. 백스윙 올라갔다가 손을 아래로 내린다라는 느낌을 가지면 끌고 오는 느낌과 뒤쪽으로 눕는 느낌이 아닌 어드레스 자세로 돌아와서 적당한 위치에서 손이 풀리고 헤드가 땅으로 떨어지는 이 타이밍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틸리티를 칠 때 중앙보다 살짝 한 공 한 개 정도 왼쪽으로 두시고요. 올라갔다가 그냥 손을 아래로 누른다라는 느낌을 가지는 게 좋아요. 와. 저는 사실 여자 골퍼여서 그런지 레깅을 많이 하는 것보다 이 푸는 샷이 조금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언은 6번 아이언까지밖에 없고요. 그 위로는 유틸리티가 3개가 있어요. 오. 그러다 보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나는 5번 아이언 그리고 4번 아이언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 과감하게 빼시고요. 그 위로 유틸리티를 쌓아놓으셔서 유틸리티에 맞는 스윙을 조금 타이밍을 맞추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언이 한 이 정도 각도에서 손목이 유지해서 들어온다면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 위치에서 이 정도는 풀려 있어도 임팩트가 잘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아이언으로 힘들게 찍어치려고 하지 마시고 유틸리티로 손을 누른다라는 느낌. 탑에서 누른다. 여기서 이렇게 누른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면 어느 정도 임팩트 타이밍을 맞추기가 조금 쉬워집니다. 팔을 내리려고 하다 보면은 이제 막 몸이나 머리가 이렇게 따라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혹시 괜찮나요? 네, 백스윙 탑에서 이 손을 약간 누른다라는 느낌으로 눌리면 상체도 아래로 살짝 눌리는 느낌이 생겨요. 이렇게 누른다라는 느낌을 가지면 백스윙 탑에서 살짝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가는 건 오히려 좋은 동작이에요. 오. 임팩트 때 힘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상체가 들려버리면 클럽 헤드가 땅으로 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손을 누른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면 상체도 살짝 눌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스윙을 할 수 있고요. 팔로우스루도 상체가 이렇게 살짝 떨어짐으로 인해서 더 잘 뻗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누르지 않고 바로 들어버리거나 뒤쪽에서 치면 클럽이 빠르게 몸이 회전하는 방향으로 빠져버리거든요. 조금 더 숙여서 눌러주는 느낌을 이게 무의식에서 나와요. 손을 누르면 상체도 눌러진다. 손을 누르는데 상체가 들리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손을 누르면 상체는 자연스레 눌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샷. 샷.